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시사 논평을 진행하면서 이제 간간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재충전을 위해 가지고 좋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주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책이 일상을 지키는 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속적인 지혜. 오래된 책이죠. 오래된 책을 여러분들 오늘 400년 동안 사랑받은 인생의 고전. 이런 글라시아라는 그런 분이 지은 건데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곁가지 같은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주옥 같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저의 해설을 여러분들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자신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221쪽에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그런 소제목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자기의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 건강적인 측면에서나 지적인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그런 경제력에 관한 측면에서나 직업적인 측면에서나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타인의 속임수나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400년 전의 현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용적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영어 표현으로 리소스풀이라는 그런 리소스에다 풀이란 그런 그거를 더하게 되면 리소스풀 주어진 문제에 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이 먼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향은 오히려 당신의 재능을 꽃 피우기에 부적절한 곳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당신이 이룬 업적보다 과거가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심이 쉽게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구대륙,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 신세계, 북미 대륙으로 여러분 이주한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구대륙에서는 신분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누구 집 아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장소나 문화나 음식이나 거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400년 전에 이런 현자의 이야기는 필요하면은
한 번 정도 떠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이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죠.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기술이나 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지만 인간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이 존속되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그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400년 전이나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도 예단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뭐 헛소리를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어리석은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없다. 219쪽에 어리석은 무리가 있는 곳을 피하라. 예.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리와 여러분들 뭐 맞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에 맞추지 않으면 뭐 외톨이가 되든지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웬만하면 안 가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순한 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데는 애시당초 발을 내딛지 않는 것이 최고죠. 현명한 사람에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이 깨닫게 되죠. 219쪽에 어리석은 무리가 있는 곳을 피하라는 부분입니다. 아집은 정념에 사로잡혀 정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납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일을 싸움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강도와 같아서 조절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똑똑하다는 그런 교만심 이기는 것이 다 정념이지 않습니까? 그 정념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집이 나오죠. 예, 아집이. 아집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뭡니까? 그냥 마구 떠드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 이 아집을 가진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뭐죠? 필력을 날려온 그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선거 부정 없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라 이렇게 떠드는 걸 봤지 않습니까? 나이 70대 된 사람들도 그렇게 떠드는 걸 보고 평생의 맹성이 뭐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봤죠. 아집은 정념에 사로잡혀 정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나는 거죠.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많은 것이 밝혀질 때까지 좀 유보적이고 관찰자 입장에서 있으면은 뭐가 덧납니까? 똑똑하다고 나대다가 뭐죠? 예, 바보 천치가 돼버린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400년 동안 예, 이 인생의 고전. 예.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자, 여러분,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전체적으로 해부한 책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이 작업이 2022년도 11월 달에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도둑놈들 1권을 2023년 1월에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일까지 도둑놈들 5권을 발간하고 다음 달 말에 이제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건이 나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아마 길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세세손손 증언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